이수 변호사님, 예. 그러면 왜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패싱하는 겁니까?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그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이제 고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고사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예. 어제 그 4시에 그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고 한 30분 회동을 하고 나올 때 윤석열 총장의 그 표정이 참 그러니까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주 묘하게 나오는 그 표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쓰는 숨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좀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의지를 가지는 듯한 그런 약간 그런 듯한 표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서 인사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 내 수족을 못 살리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뭐 저는 나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운명을 직감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패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너무나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검찰청법에는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인사를 하도록. 그런데 그 의견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국민이 저런 청문 절차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이 어떤 처분을 내렸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무효사유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청법에 엄연히 있는 이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 권한을 이렇게까지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법치주의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정권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장관들이 임명할 때도 그렇고, 뭐 인사청문회가 왜 있는지 그걸 형행화시키고 있고,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탈영을 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헌법의 최대 원칙인 삼권분립도 지켜지지가 않고, 저는 이게 그냥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뭐 길들이기 뭐 그런 거죠. 뭐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검찰 인사 위원회가 열리고 뭐 어떤 결과가 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어제 윤석열 총장의 그 표정이 쓰는 숨이 예 쓰는 숨과 그 뒤 차에 타기 직전에 보였던 그 희미한 미소가 뭐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장 저 총장한테 인사안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게 이례적인 거는 틀림없고요. 네. 그 외에도 관례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지금 큰 사건들을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건 중간에는 수사팀은 바꾸지 않는 것 또한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 과거 안대희 중수부장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한참 할 때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대선 자금 수사 중이니까 이 사건은 끝내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때는 인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 고검장으로 발령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례는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100일 앞두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는 큰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또 관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관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99일, 98일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100%를 양보하더라도 대검의 부장들, 대검 검사장급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총장이 매일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검 간부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왔다. 과연 그게 지켜지느냐도 관건이겠습니다.